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주님 승리하신 당신 손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나이다. 지혜는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을 열어주고 아기들의 혀도 또렷이 말하게 하였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뭇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세례로 새로 난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치유받은 불구자가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악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 때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저희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대에는 대부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춘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되살아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누군가의 죽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시신이 빠르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확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간 첫날 몇몇 여자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을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하며 유령을 본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안심시켜 주시고자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부활 8일 축제 기간 동안에 듣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지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 위로 내려오시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움츠러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1독서로 들은 내용은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불구자를 고쳐준 것을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유다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손에 넘겨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불구자를 고쳐주셨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긴 이들이 무지하였기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죄가 지워지게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바로 이러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쉬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아들이시어 세례로 새로 난 이들을 전상 도움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너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